네. 어제. 아니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yes, no로 대답해 주세요. 어제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수업해야 되는데 뭐. 아, 예, 알겠습니다. 누구 안 바쁜 사람 있나요? 네,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다닐 것이냐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는 닫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닫을 것이다는 언제 행동을, 언제 일을 얘기하니까 미래의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양념 쳐야 되겠네요. 그녀가 닫을 것이다는 뭐예요? 그녀는 닫을 것이다. She will close. 누가 다네요. close 뜻이 뭐예요? 닫다라는 하다시 앞에다가 양념 뿌려서 합쳐서 닫을 것이다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인가요?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가 안돼 있는 느낌이 너. Will she close? 그럼 문장 완성. 그녀는 가게 언제 닫을 건가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하면 되겠네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그새 또 까먹었어요? 오케이, she will close를, she will close를, will she close에서 묻는 말 만들고 있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 대답할 때 분명히 안 만들어봤자 할 건데, 뭐를 뭐로 만들어서 대답? The store를, 그 가게라는 말은 그녀가 그것을 몇 시에 닫을 것이다. 그것이란 말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이스로. 그래서 대답하는 말 속에 뭐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면 아주 똑똑하게 대답 잘하네요. 그래서. well. 정신 차리시고 천천히 하세요. it well seems. 오케이, 공부 다 하고 오세요. 오케이, 도대체 뭐 하십니까?